이게 중심을 두고 봐야겠죠. 그게 제시문에서 중심적으로 설명됐으니까. 자, 그럴 때 지금 제시문에는 안 나옵니다. 제시문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자, 찾아보면은 사회적 약자,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역차별적 분배. 이게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자, 일단 이게 어떤 제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 그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기 얘기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이 배려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같은 경우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많이 들어가고 다른 소수민족 학생들이 적게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럴 때 소수민족 학생들도 충분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제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쿼터 제도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바로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 균형 선발 제도 같은 것 또는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다 보면은 그런 제도들,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제도들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죠? 자, 이러한 제도들을 겪다 보면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지.